안녕하십니까. 김성윤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113회 차를 맞아서 신기술 및 주간 기술 이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앞에 차에서도 이제 저랑 같이 신기술 및 주간 기술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앞에 시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기술 내지는 어떤 이슈가 된 사항들이 이제 그 당회차 시험과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의 공부 범위가 굉장히 좀 넓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학습하시기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저와 같이 살펴보는 이 신기술 및 주요기술 이슈가 나름대로 학습을 하시는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질의 그 자료를 좀 준비해서 나름 의미 있는 강의를 준비하도록 이번 회차에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저에 대한 소개나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금년도 강의 계획에 대해서 금차죠. 113회 차.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 진행 상황과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의 개요인데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죄송합니다. 진화를 하고 있죠. 기술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까 다 좋아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라는 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죠. 다양한 수익 구조들 그리고 이제 기술에 따라서 그 주변에 파생되는 다양한 이제 부가가치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 빠르게 변하니까 학습량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빠르기에 비례해서 학습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학습량 측면에서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은 별도의 신기술 내지는 어떤 기술적인 이슈 사항들을 살펴보는데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해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부연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도 측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매 회차 시험을 볼 때마다 신기술이 학습이 되지 않아서 이번 시험에 불합격을 했다. 이제 이러신 분들이 왕왕 있는데요. 물론 신기술이 학습이 안돼 있어서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신기술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해 봄으로써 총 저희가 3개년 치면 총 6회차가 되겠죠. 6회차 정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다음 이제 113회차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술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조금씩 고도화가 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기술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강의 개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살펴보실 겁니다. 강의 시간은 약 1시간. 1시간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강의 형태는 오프라인은
고려를 하지 않고 온라인 형태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강의 일정이 되는데요. 오늘이 3월 25일이죠.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자, 모든 과정은 통신이론에서부터 엔지니어링까지 이때가 이제 첫 번째 원타임 한 번 텀을 돌 거예요. 이때 강의 일수는 5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5 플러스 1에서 1은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뭐에 대한 총정리일까요? 요거. 이 다섯 번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상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기술 영상이 총 6개가 촬영이 될 거고요. 정규반 심화반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사전에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그 학원에서 모든 과정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회차당 실전 모의고사를 두 번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5월 13일 좀 적기가 그런데 그냥 이제 5월 13일 하고 7월 8일 날 실전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저희는 모의고사를 본 이후 5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제 두 번째 텀을 도는데 이때는 6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1은 마찬가지로 총정리고 이 여섯 번에 대한 총정리 플러스 앞쪽에 있던 다섯 번까지 즉 여기는 11에 대한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총 강의 일수는 둘, 넷, 여섯, 일곱 개 그래서 113회차는 총 13회 신기술 영상을 저랑 같이 이제 살펴보실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신기술 및 주관기술 이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떤 내용을 살펴보게 되느냐 예를 들면 시문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정보지 그리고 학술자료 뭐 논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등등의 내용들 중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보게 됩니다. 볼 때는 이렇게 보죠. 항상 제가 자료를 그런 식으로 준비합니다. 자, 뉴스 형태의 자료를 준비하고요. 테마 형태의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나오게 되는 언론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자, 뉴스가 될 것이고요. 학술자료 쪽에 있는 자료들은 통상 어떤 하나의 단위기술에 대한 테마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각 주마다 뭐 뉴스가 두 건이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테마가 하나, 두 개, 뭐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뉴스 두 개와 테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저랑 같이 살펴보실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신기술 및 주관기술 이슈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알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말씀을 하나를 드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신기술 플러스 뭐였죠?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기출문제 분석이 이 첫 번째 텀에 통신이론에서 엔지니어링까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상반기 이 첫 번째 텀에만 살펴보게 됩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뉴스와 테마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가니까 상반기에 있는 5 플러스 1의 강의에서는 요 시간만큼 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배제가 되겠죠. 대신 하반기에는 이 기출문제 분석 쪽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뉴스와 테마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됐을 줄로 알고요. 18을 한번 지운 후에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그 수도스터디넷에 들어가시면 강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죠. 다운받으셔서 수업과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분석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기출문제 분석에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자, 통신이론, 그리고 총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제가 자리를 조금 움직여볼까요? 자, 통신이론부터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통신이론 챕터는 아시는 것처럼 기본이잖아요. 정보통신의 기간, 근본이 되는 기술이죠.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 분석을 가만히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출제가 약간은 좀 뜸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113회차에 통신이론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실까요? 최근 3년간 출제 동향을 살펴보니까 디지털 변조 분야에서 가장 높은 출제를 보였는데, 그 디지털 변조 쪽을 보니까 여태까지 출제된 횟수가 총 17번이 출제가 되었고, 최근 3년, 104회부터 111회, 이 앞에 차인 111회까지 3년 동안 내용을 살펴보니 총 17문제 중에 3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신이론 쪽에서는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최근 3년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자에 출제된 회차가 105회차예요. 105회차면 2년 동안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앞쪽을 한번 보시면 변조의 필요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아주 기본 학습 중에 하나죠. 포스코드 모듈레이션, PCM에 대해서는 총 몇 문제입니까? 12문제가 여태껏 출제가 됐는데 최근 3년간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PCM에서도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면 많죠. 뭐 표본화라든지 양자화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데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패턴에 본인의 학습 계획에 따라서 학습을 하시는 와중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정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외에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소스코딩, 채널코딩, 출제 많이 되고 있었죠. 당연히 다들 준비가 잘 되셨을 거라고 보고, 채널 용량이라든지, 채널 용량은 통신 이론 측면에서의 채널 용량이 갖는 의미가 당연히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최근의 동향을 한번 보세요. 제가 뒤쪽에서 신기술 및 주간기술 이슈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화두가 뭡니까? 5G 통신이잖아요. 5G의 핵심은 뭐죠? 핵심. AR, VR이라고 해서 고용량, 고영상의 데이터들이 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채널 용량과 깊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